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맛상대국이네요. 기마대 기마대국인데 맛상은 이제 변형포진 차림이 되겠습니다. 기마나가고 일단 포가 넘어서 농포 한번 해볼게요. 졸달라고 해보고 이제 면포라겠죠. 그럼 이제 포가 차를 걸면서 농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그랬으니까 뭐 포로 받든지 뭐 장구를 불러서 입포로 받든지 그렇게 두겠죠. 찾기로 확보하고 포가 차를 걸겠다. 차가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제 이 포가 이제 병을 먹게 되면은 차가 이 포를 달라고 하면 이 포가 죽습니다. 이제 병을 먹질 못합니다. 공짜 병이 아닙니다. 공짜 병이. 같이 면포 놓고요. 무난하게 뭐 상막하고 이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상 진출하고 뭐 마도 진출하고 포에서 이제 자포가 좀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천천히 두면 됩니다. 부수니까 뭐 덤이 있어가지고 상도 진출하고 뭐 상도 진출하고 공격기물 전지 배치시키면서 두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일단 거셨는데요. 일단 세 번째 줄 마라인으로 한가 보죠. 마하고 상 있는 쪽. 마가 진출하면 또 장구 부르면서 상을 누르니까 아마 차가 와서 지킬 겁니다. 귀상도 진출해주고 지워서 오라. 상이 진출하셨고 상 교환을 하기는 교환하고 도드렸는데 장구 불러버리고 그냥 살아라 때리겠습니다. 장구니까 뭐 응수할 때 상으로 사 때리고 두죠. 뭐 상사 때리겠다는 거죠. 그냥 뭐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상사대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마도 진출해주고. 공격기물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기물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상 교환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구 불러서 살을 쳤습니다. 공 내리고 안공을 갖출게요. 다 넣고 차가 일단 빠지셨네요. 병 열어가지고 이제 포가 넘을 수 있게끔 응수를 하도록 할게요. 병을 열어야지 포가 넘을 수가 있으니까 분할하시겠다는 거죠. 포를 일단 넘겨가지고 차로 포를 먼저 한번 노려볼게요. 포가 걸렸으니까, 아, 여기로 넘어가셨네. 이거는 이제 이 포가 이제 차를 걸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좀 좁네요. 갈 곳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한칸 살짝 빠져볼게요. 막아 놔서 차를 걸었고, 이러면 다시 여기로 와야 되겠네. 침투를 해버릴까?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그냥 침투를 할게요. 당장 뭐 이마가 뭐 크게 공격하는 것도 없고. 아, 요거는 이제 먹었을 때 이제 포로 병을 치야겠다 이건데 일단 먹읍시다. 이러면 이제 포가 이 병을 먹겠다. 근데 병을 먹는 수가 이게 안 되는 게 포로 이 말을 때려버리고 먹었을 때 말을 치거든요. 포로 말을 치면은 장군이죠. 먹고 마로 치면은 포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차장군이 차가 죽습니다. 차가 먹으면 됩니다. 장군이니까 먹겠죠. 아, 이 차로 먹나요? 이 차로 먹으면 그냥 마가 포 때리면서 이 포가 공짜고요. 사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로 먹으면은 마로 포를 치할 때 포가 말을 치하면 이 차장군의 이 차가 죽죠. 차가 먹으면 되고. 포가 이 말을 먹으면 이 장군의 차 죽습니다. 이득이 나왔죠. 일단 뭐 마가 걸렸으니까 말을 뒤로 뺍시다. 병을 당기거나 하면 이제 상으로 또 치는 수가 있으니까 마가 그냥 뒤로 원위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원인 찾읍시다. 지금은 이제 포로 먹었을 때 장구 부르면은 상황이 있으니까 대체가 되죠, 이차가. 마가 뒤로 빠지면 되고. 그럼 뭐 상으로 양덕을 치겠다, 이런 거죠? 차가 침투라면 봅시다. 2선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차가 여기 침투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양차가 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장고 모르고 이제 사로 먹었을 때 이 차가 먹으면서 외통이죠. 그래서 차가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을 잡으러 가면은, 아니면은 뒤로 가서 상을 달라고 한다. 뒤로 가서 상을 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상졸 양방이네요. 그죠? 뒤로 가봅시다. 상 달라 졸 달라. 상이 병을 때리고 죽고 난 뒤에 이 졸을 뭐 응수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이 그냥 이 들어가면은 그냥 뭐 차로 졸 먹으면 되고 졸이 하나 더 이득이죠. 아, 말을 먼저 건다. 말을 먼저 건다. 둘 수 있죠. 지금 마각을 냈으니까 뭐 뒤로 후퇴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로 이 말을 못 칩니다. 포로 말을 치면 장군에 궁이 올라오면은 차가 죽습니다. 차가 먹질 못하죠.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상으로 차를 그렇죠. 차를 한칸 들어서가지고 조를 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라인을 좀 벗어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좋은 줄이라서. 그렇네요. 지금 먹으면 그냥 장군의 외통이네요. 궁이 뭐 올라오네요. 올라올 수가 없네요. 한 칸 들어서 봅시다. 조를 선수로 달라고 해보고. 상위에서 착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차라면, 이 마가 죽기 때문에 포로이 마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대차를 안 했습니다. 일단 먹으면은 이제 상이 이제 뒤로 간다 이건가요? 일단 이 졸이 죽었죠. 일단 졸 하나 먹고 갑시다. 상이 걸려가지고, 아, 차가 먼저 빠졌다. 먹으면은 이제 치한다 이거죠. 일단 이 마가 좀 위험하네요. 지금 포로 치는 수, 이제 장군을 부르고 사로 받았을 때 포로 말을 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보자. 걸려있으니까 일단 나가봅시다. 차장 부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마가 진출했습니다. 살을 이렇게 다시 넣으셨는데 이러면 슬쩍 다시 들어가 봅시다. 외통이죠. 차가 살을 치고 차로 먹었을 때 차가 차를 먹으면은 외통입니다. 무건장기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외통이죠, 외통. 차가 살을 칠 때 궁으로 못 먹죠, 보니까. 포가 있으니까. 차로 먹었을 때 양차가 먹고 들어가면서 그냥 외통인데, 외통. 외통수죠. 그럼 뭐 차로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로 취하면서, 요, 대우이 끝났네요. 잘 넣습니다. 아까 그 부분 한번 보고 갈까요? 왜 말을 먹을 수 없는지. 아시겠죠? 포로 말을 치면은 이제 장군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장군 불러버리면 그냥 외통이네요. 올라올 수도 없네. 그죠? 그냥 통이네요. 통 먹지도 못하네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차를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를 먹는 게 아니고 궁이 죽네요. 그죠? 말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 도봅시다. 일단 기마조책 열어보고 뭐 차병 묶고 놓는 게 뭐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진출 면포. 정형포 진찰해볼게요. 일단 면포까지 나와보고. 졸 열어서 마와 상이 나가겠다. 상이 나오는 수. 이 포진이 좀 약한 포진입니다. 이게 좀 공략을 잘 맞는 포진인데. 상이 나갔을 때 병을 달라고 하고요. 이제 올렸을 때 이제 차가 빠져가지고. 5선 나가서 공격하겠다. 요런 수를 두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는 뭐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고요. 차가 진출하겠습니다. 기마가 나온 수보다 이게 차가 들어선 수가 더 좀 별로인 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길 치고 공격을 가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공격 가겠다는 거지. 기마가 그냥 나왔어도 되는데. 자포 달라고 하라고요? 포를 이렇게 넘기셨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명 맞고 이제 양찹새죠. 병이 그냥 죽습니다, 지금은. 뭐 이 자리죠, 이 자리.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를 먼저 걸고 이제 뭐 양찹새. 병이 죽었죠. 이게 이렇게 올리더라도 포장이라서 그냥 먹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올리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포장이죠. 포가 못 움직이거든요. 병은 죽었다고 봐야죠. 일단 먹고. 먹겠죠. 먹고. 열어가지고 이제 뭐 침투하겠다 그런 건가요? 아, 포가 그냥 넘으셨네. 이러면은 차가 또 이제 여기 달라고 하는 수가 있죠, 여기. 이 병 달라. 포가 차를 못 먹거든요. 요렇게 가면은 얘는 어차피 부동이거든요. 얘를 먹어도 되죠. 얘는 부동이라서 갈 데가 없죠. 마가 나온다는 얘기네. 먹으면은 이제 마가 나오면서 차가 빠지면 상이 여기 다시 들어가겠다 그런 건가요? 이게 먹으면 이제 여기가 걸리는데 마가 나온다. 아, 마가 나오는 수 먹어봅시다. 마가 나오면서 이제 뭐 차를 걸겠다. 차가 빠지면은 상이 돌아가겠다 그런 거네요. 일단 옆으로 이게 빠져주고요. 이 라인에서 안 벗어나고 상이 돌아가겠죠. 이러면 이제 면포가 죽죠.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고. 잘 뒀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마가 포를 지켜주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상이 걸렸다고 또 상을 살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이 상이 죽었거든요. 죽어있는 상인데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상을 먹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상이 이제 마 멱을 막아버리면 뭐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감사. 퍼 먹으면 되겠죠. 네,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마대 원악마 대국이네요. 기마 진출하고 면포 놓고 정형 차려보겠습니다. 네, 영선님 어서오세요. 찾기로 확보해주시고요. 병을 띄워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마도 진출해주고 포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이 나가도록 할게요. 포가 이제 차를 걸 수가 있죠. 귀상도 진출해주고 장님 어서오세요. 50% 승률이신 가마 5단분 같네요. 마가 나오셨고 안공 갖추겠습니다. 4 올리고 이제 기마 쪽으로 안공을 갖추도록 할게요. 아 졸병대로 붙인다. 교환 안하고 중앙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냥 교환 안 해볼게요. 포가 이제 이쪽 넘으면은 마로 칠 수가 있죠. 마로 먹더라도 이제 포로 먹으니까 중앙병을 올려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교환을 끝까지 해달라 이런 의도네요. 안 먹으면 이제 두 개 죽으니까 먹고 갑시다. 안 먹을 수가 없죠. 포로 칠 때 살 올려봅시다. 지금 이제 먹으면은 이제 이 개장구를 부르기 때문에 당장 먹지를 못하죠. 당장 취할 수는 없습니다. 먹으면은 포가 이제 병을 먹으면은 상이 장구 부르면서 죽이면서 귀마로 포를 먹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데요. 이제 올려서 이제 합병하겠습니다. 좀 탄탄하게 두죠. 양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합병을 해서 탄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차가 나오셨고 포도 넘기고 뭐 대차도 하면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나오셨고 일단 병 당기면서 대차 붙여볼게요. 포가 있으니까 차가 뭐 세 번째 줄은 못 가고 가면 보통 여기 이 자리로 많이 올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대차라기는 좀 그렇겠죠. 나왔는 의도가 있으니까 대차라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좀 그렇죠. 응수를 해달라는 거고 올려서 차를 걸죠. 차가 어디 간지 봅시다. 여기 상기니까 모으니까 여기를 아마 올 겁니다. 이게 끼우겠다.
그런 의도가 있죠. 당겨서 대응해 볼게요. 차가 이제 한칸 빠져서 이 조를 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먹으면 이제 포가 이렇게 차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죽습니다. 이게 먹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포가 이렇게 넘으면은 먹었을 때 이제 차가 죽습니다. 그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먹기는 좀 힘들고. 상부터 먼저 한번 나가볼게요. 먹질 못합니다. 요렇게 넘어가면은 이 차가 이제 포를 먹었을 때 갈 데가 없죠. 쓸어서 공략하겠다는 거고, 그냥 대차를 붙이겠습니다. 대차라면 이제 대차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대차를 했을 때 이제 먹으면 이제 또 포가 넘기 때문에 멸어서 뭐 상놀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차가 빠지면 이 조리 걸리긴 하는데, 지금 바로 대차합시다. 이쪽 해소를 좀 합시다. 차길 뚫리고 하면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차를 그냥 붙이겠습니다. 먹어달라는 거죠. 먹으면 포가 먹고 일단 마가 걸렸고요. 포로 잡으러 오겠다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서 포로 이따 조를 노리고요. 요렇게 합주를 하면서 포로 뭐 상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먹으면 먹으면서 상을 노리나요? 일단 먹고요. 먹으면 이제 상으로 여기를 좀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마루 먹으시고 상으로 여기를 취할 수가 있죠. 포가 있으니까. 먹고 갑시다. 마루 취하면 포로 취하면 되니까 여기를 먹고,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빠지면 이 졸까지 희생이 되겠네요. 한가 빠져가지고 졸까지 한번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이 이제 졸을 먹었고, 네, 다릅니다. 펜클랜이고, 이 포로 이제 살을 빠지면은 좀 이쪽 약해져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상사대를 그냥 이 귀상은 이제 졸 하나 먹었기 때문에 죽이고, 포를 넘기겠습니다. 포를 넘겨가지고, 지금 여기 졸도 걸리고, 이제 차가 사서 놓으면은 이 상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죽였고요. 일단 여기 먹읍시다. 여기 먹어주고, 다음엔 다시 사선 빠져서 상 달라고 하겠습니다. 차가 일단 나오셨는데, 빠져서 이제 상 달라. 상을 잡으러 가봅시다. 상 잡고 가죠. 먹으면 되고, 여기를 먹고 이제 포로 병을 먹겠다. 점수가 똑같죠. 상까지 먹고요. 아, 급장기 1명, 저단장기 1명, 고단 3명. 네, 알겠습니다. 이 독병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한칸 빠져서 여기를 좀 노릴 수도 있고, 병 한번 당겨봅시다. 중앙으로 좀 당겨가지고 두드러 갑시다. 여기를 노렸고 또 당기고. 차간가 빠져서 포로 살을 은근히 노리고 요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양마대 양포 싸움이네요, 그죠? 포로 살을 치기는 그래도 뭐 장구 부르고 이쪽 형태가 좀 나빠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두고, 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가 먹고 꼬링 하겠다. 그 수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살을 이렇게 쓸면서 차로 그냥 입궁수 노려볼게요. 요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차로 살을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수고. 이제 포가 넘었는데 이제 병 당기면서 이 포를 좀 쫓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겨가지고 포를 쫓겠다. 먹고 들어오시겠다는 거고, 이제 포를 쫓는 거죠, 이렇게. 대르라고도 포가 죽으니까, 차가 이제 먹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먹더라도 이제 병을 당기면 이제 포가 선수로 걸리니까, 요렇게 넣어봅시다. 이제 포가 뒤로 넘어가면 차가 사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먹고 났는데 이제 면포가 죽죠, 면포가. 그냥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먹고 들어온 수가 있네. 일단 뭐 대차를 하고 마가 먹었을 때 면포를 취하고 마가 병을 취하겠죠. 이럴 때는 그냥 포가 넘어서 이제 말을 때려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뭐.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러면 끝났죠, 대국이.
졸달라. 그리고 네, 잘 넣습니다. 조리버 이쪽으로 응수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마대를 이렇게 상이 있으니까 교환 붙이면서 살을 노린 수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기면은 뭐 요렇게 또 뛰는 수가 있죠. 포로 조를 노리면서 뭐 조리 응수로 하면은 마장 부르고 상을 먹어버리는 뭐 이런 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마장 그리고 뭐 상 먹는 뭘 또 너무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